며칠 전부터 오래간만에 저 정부가 뭐 하는 일 중에 참 반가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김동연 부총리께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아마 또 청와대나 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이런 그 검토가 단순히 검토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좀 실제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뒤로 좀 가도 괜찮습니다. 뭐 20년 집권하고 50년 집권하겠다는 분들이 그 정도 배짱 없이 어떻게 그 20년 집권, 50년 집권을 입에 그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고치고 그렇게 가야지. 최근에 정부 여당에서 하는 거 보면 너무 안 물러서거든요. 너무 안 물러선단 말이에요. 어제 오죽했으면 제가 집에 있다가 참 이게 어떤 두려움인가 아니면 오만인가 하고 제가 글을 하나 써서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이 곳곳에서 실제로 그런 기운을 느낍니다. 야, 이게 두려워서 뭐 못 물러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지지도가 높고 막 그렇다는 그게 이제 그 일종의 그런데 취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오만을 부리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건 두려움이든 오만이든 그건 다 병입니다, 병. 그 병이 이 국민을 아프게 하고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김동연 부총리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고칠 거 있으면 좀 검토해서 고치고, 그러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협조하고 또 그 힘을 보탤 그런 의향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 드렸으면 합니다. 그 유튜브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도 참 딱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규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좀 정부가 그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많이 공개하고 또 그 다음에 행정 과정이나 정치 과정을 좀 투명화하고 해야지. 지금 우리 신재철 의원 사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그 정보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열람해야 되는 정보 아닙니까? 그러면 아 이게 때가 늦었다 하고 빨리 이게 되도록이면 이걸 공개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자 뭐 이러고 나와야 되지. 이런 데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신재철 의원 서로 하나하나 지금 뭐 심지어 총리께서 말이자면 밖으로 그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한 것까지가 드러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말하자면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런 뉴스가 그게 가짜 뉴스가 양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가짜 뉴스가 양산되는 그 구조를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원천을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런 행정 정보 이것을 가지고 그 공무원들이 카드 쓴 내역까지도 그것을 국가기밀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도대체 뭐가 국가기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는 가짜뉴스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기도 자꾸 그렇게 이 어떤 두려움인지 오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태도를 좀 벗어나서 제대로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책위 회장님. 탈원전 대책 특위 구성과 아울러서 현장 방문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반전의 전력 구입비가 2030년까지 9조 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부 보고서가 국감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멀쩡히 잘 돌아가던 월성 원전 1호기를 4년이나 앞당겨서 올해 6월에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전히 값싼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기 대신 비싼 LNG나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 거래소에서 사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매년 수조 원의 흑자를 내던 한전이 올해 상반기 들어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본 것도 탈원전에 따른 전력 구입비 2조 1천억 원이 증가한 것이 직격탄이었습니다. 정부는 탈원전을 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전기요금 인상이 없고 2030년까지 10.9%만 인상하면 될 것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정작 내부적으로는 전기료 인상 원인인 전력 구입비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니 이번 국감 자료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전력 구입비가 증가하게 되면 전기료 인상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뱉은 말이 있다 보니 반발과 저항이 심한 가정용 전기료를 인상하는 대신에 심야 시간대에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에서도 조차 내부 보고서에서 심야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하는데 반도체나 섬유, 석유화학, 정유, 철강 업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주력 수출 업종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경쟁력을 상실할 거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는 데 대해 과연 정부가 국가에너지 100년대계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나 하고 있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앞뒤 안 재고 막무가내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국민 혈세 낭비와 더불어 원전 관련 지역들의 경제적 피해도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의 정책위에서는 기존 탈원전 대책 특위를 확대 개편해서 대대적이고 심도 있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명칭도 재앙적 탈원전 대책 특위로 바꾸고 지역구에 원전을 갖고 계신 강석호 의원님과 현재 국회 행안위 간사이신 이채익 의원님 그리고 정책위 의장인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그간 탈원전 TF 단장으로 활동해온 최결 의원님이 총괄 간사를 맡고 관련 상임위, 지역,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의원 9분을 추가적으로 위원을 모셨습니다. 아울러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당협위원장님들,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위원, 외부 전문가들도 위원으로 참여시켜 특위를 확대 개편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를 직접 확인하고 당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원전 공사 중단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공사 중단 현장을 둘러보고 전문가 토론회,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순서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세계 최고로 키워온 원전 산업이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관련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 자유한국당 당력을 총동원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인적쇄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의 관심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인적쇄신에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적쇄신이라는 것이 휘발성이 강한 주제이고 잘하면 큰 득이 되지만 반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인적쇄신의 성패는 얼마나 투명한 기준에 따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향이냐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선정에 있어서
사람 몇 명을 교체했느냐라는 숫자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숫자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하게 또 다른 당협위원장을 임명한다면 그것은 한 당에 두 집 살릴만 한 꼴이 될 것이고 해가 갈리는 등 갈등만 야기시킬 수가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몸통을 남겨두고 잘못된 인적 쇄신은 결국 민주당만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아직도 어려운 당 활동이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합당은 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비대위 활동이 사람 바꾸는 것에만 매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인적 쇄신과 함께 반드시 정책 혁신, 공천 혁신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립니다. 사람만 바뀐다고 혁신이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적 쇄신과 함께 정책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말 새롭고 또한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국정감사도 실시됩니다. 지난 1년 5개월간의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몰락, 부동산의 초양극화 문제,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주로 경제 실정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국정감사를 등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반드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인적 쇄신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민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 바로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곧 구성될 조강특위에서 인적 쇄신에 집중한다고 하니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비대위는 정책 혁신, 공천 혁신안에 매진하면서 국민들 살림살이를 챙기는 인생 비대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있습니다. 네, 박덕흠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비대위원장으로서 잘 그 하나하나 염두에 두고 체크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 정책 혁신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사실 지금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다 이제 작업을 다 끝내고 아마 조만간 지금 우리가 일정을 잘 못 잡아서 그런데 의원총회나 의원연찬 어떤 형태로든 아마 조만간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성장 담론의 이야기를 다시 공식적으로 내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뭐 여기 계신 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적 쇄신이 아니라 사실 인적 우리가 새로운 좋은 인재들을 많이 영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쇄신이라는 게 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인물들을 좀 발굴하고 찾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적 쇄신 관련해서 얘기 하나 하고 정책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 당에 오래된 조직 문화와 또는 가치가 크게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그 공유된 문화와 가치가 너무 크고 변화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큰 대체를 하거나 큰 변화를 줘야만 새로운 변화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비대위원으로서 좋은 인재가 영입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좋은 분들을 얘기해 주시고 저도 발 벗고 나서서 돌아다니면서 찾도록 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최근에 이 에듀테크에 대한 바람과 공론화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IBM과 교육부가 이제 피테크라는 것도 시작했고 또 민간 영역에서 이제 AI와 빅데이터, 그 다음에 AR, VR,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적용한 교육 기술들이 지금 많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에서도 여의도 연구에서도
에듀테크와 관련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실의 모습을 바꾸는 것과 또 에듀테크 기술을 학교 교실 모델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과 언론에서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비대위원회는 조강특위를 통해서 당협위원장 재선임과 교체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공정과 공정과 변화를 든 바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조강특위의 가장 제일 원칙은 공정입니다. 이 공정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 외부 인사 선임에 있어서 전원착 변호사를 비롯한 외부 인사 선임에 최대한 자유권을 주고 이 외부 인사들이 조강특위 안에 들어와서 활동할 때 그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비대위원장님이 하신 바 있습니다. 이 다짐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조강특위의 목표로서 변화를 들었습니다. 이 변화는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직결됩니다. 변화 없이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강특위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춘 조강특위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미 공지해드렸지만 오늘 오후 4시 바로 이 자리에서 외부 인사로 내정된 전원책 변화사께서 조강특위에 임하는 각오와 함께 외부 인사 추천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우리 국민들과 언론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또 하나 정책 관련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예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어제 KBS 1라디오 열린 토론에서 18대 전 국회의원이었던 김진애 진행자께서 진행하시는 내용을 두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당 이만희 의원께서 이 토론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 정부 추진하는 걸 보니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진행자가 가로막고 이 문재인 정부가 오만과 독선이라는 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아예 정색을 하면서 가로막고 나선 그 대목을 들었습니다. 이건 토론자끼리 할 일이지 토론의 진행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전직 국회의원이 공영방송의 토론 진행자가 되지 못할 일은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토론자가 정말 공명정대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러한 정권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개인 미디어에 대한 통제를 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개인 정보통신 혁명으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새로운 이 플랫폼이 만들어졌고 이 플랫폼에 여러 채널들이 이제 활동 중인데 이 채널 등의 최대 총화가 1인 방송 등 개인 미디어입니다. 이 개인 미디어는 아시다시피 우리 대중매체가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개인들이 자유롭게 의견들을 만들어내서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개인 미디어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 이 정부가 문제 삼는 가짜뉴스 관련해서 최대 문제는 이 가짜뉴스를 전략적으로 대중매체가 확대 재생산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사실 이 개인 미디어 본질은 대중매체가 지명과 시간적 제약으로 다루지 못하는 복잡다단한 일반인의 이야기를 각 개인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상파나 공중파 다루듯이 이것을 통제하겠다. 바로 이런 게 국가주의적 정책의 발로입니다. 저는 이 정부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개인 미디어에 대해서 통제를 가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짐작컨대 이 본인들께서 무언가 이 불리하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정말 가장 중요한 플랫폼의 총화 개인 미디어에 대한 통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와 함께 이 개인 미디어가 이 4차 혁명을 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재임을 감안할 때 정말 스스로 4차 산업 혁명을 가로막는 자살령이나 다름없다는 점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더더욱 용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기국회에서 집권 여당 측이 개인 미디어에 대한 이 통제 법안들을 제출하고 이를 입법하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좌지하지 않겠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고 또 없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실제로 제 자신만 해도 피해를 입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입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가짜뉴스 내에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렇게 정부가 칼을 들고 규제를 해가지고 없애겠다. 이런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블록체인 뭐 이야기 나오니까 뭐 거래소를 갖다 문 닫게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갖다가 이 확산되는 걸 막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단순히 어떤 그러니까 국가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위에다가 사회 변화의 본질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회 현상의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이런 발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걸 놓고서 이러고 우리가 오만이라고 그러지 않으면 뭘 오만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좀 정말 20년 집권하고 싶거든 정말 생각을 좀 바꾼 다음에 그 상대방이 또 어느 정도로 지금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좀 봐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여기서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